배추와 어묵을 이렇게 무쳐 드시고 뱃살을 확 날려버리셔요. 뜨거운 물을 부어서 숨 좀 죽여줄게요. 요래가 한 5, 6분 정도 놔두셔요. 자, 어묵을 준비해 주셔요. 은행도 뜨거운 물 부어서 기름기를 빼줄게요. 요래가 물기를 빼주셔요. 꼭 짜준 배추에다가 어묵과 맛살을 넣어주셔요. 고춧가루 1스푼, 간장 2스푼, 액젓 1스푼, 물엿이나 올리고당 1/2 스푼, 맛술 1/2 1, 생강청 약간, 마늘 다진 거 1/2 1스푼, 참기름 1스푼, 어묵 더 이상 기름에 달달달달 볶지 마시고 이렇게 무쳐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셔요.